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정보업체에서 자신들의 수익률을 공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죠. 과연 이런 수익률 공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소비대차를 하면서 약소금을 발행하고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의미로 공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을 하는데 주식정보 제공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그런 공정은 일종의 사실 공정이죠. 어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달라. 그 정보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공정 내용을 보면 무슨 어떤 주식이 몇 프로 수익을 얻었다, 어떤 주식이 몇 프로 수익을 얻었다 이런 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매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 따라서 구매 수량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하루에 100종목, 200종목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한 달 후, 두 달 후,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후, 2주 후에 보면 올라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률 좋은 것만 그런 형식으로 공증을 받아도 공증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공증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그렇게 수익률 공증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보 제공업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한다, 주식을 매수를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익률을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면 자신들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께 밤에도 문자하고 아침에도 문자하고 점심에도 문자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수를 부추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